기도 올립시다. 아버지 앞에 범죄 타락하여 쫓겨나 죽었던 죄인들을 아버지 영광 받으시려고 택하여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서 죄를 범치 않은 자가 한 명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에서 태어나서 죄를 밥 먹듯이 먹고, 죄악 세상에서 소망 없이 살았으나, 성경대로 갈릴리 빛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고 외쳤지만은, 유태인들은 독사 자식이 되어서 예수를 귀신들 염지시다고 버렸나이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여 큰 구원을 받게 되었나이다. 이 아침에 이사야의 서를 읽을 때에 이사야가 예수님 보낸 종이요, 또 이사야 동생들도 예수님이 보낸 수많은 종들이 시대마다 일어나서 일했는데, 우리가 이 시대 이사야의 사명을 가지고 증거를 마치고 주님 만나야 되겠나이다. 이사야서를 읽고 들을 때큰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이 아침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험의 때라. 에덴 동산의 시험에 빠져서 뱀이가 아담의 가정을 무너뜨렸듯이 오늘 용의 세력들이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WCC, KNCC, 에큐메니칼로 모두가 잡혀갔나이다. 이 캄캄한 흑암 시대에 이 밤중에 예언의 등불을 들고 양떼를 살려야 되겠사오나 저희들 미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주님이 아시고 택해 싸우니 약속대로 남종 여종의 권세를 주시사 하나님의 인권으로 머리띠로 다림질로 철장 권세로 666을 이기고 시온산에 설수 있도록 첫 열매가 되도록 이 아침도 이사야 6장을 읽을 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6장입니다. 6장은 하나님의 종 이사야의 일입니다. 곧 우리의 일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BC 710년인데요.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사야가 봅니다. 보좌를 봤습니다.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옷자락은 영광을 가르치는데요. 하나님 보좌에는 영광이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보좌에 간 사람들 있어요. 이사야 갔고요. 에스겔 또 갔어요. 1장, 10장에서. 또, 바울사도도, 세치한을 갔다 왔어요. 또, 계시록 4장에 사도요한도, 밤모습에서 보좌를 봤습니다. 자, 보좌를 보고 사람이 달라졌는데요. 오늘 우리도 이 보좌에서 온 말씀, 이사야에서 읽고 들을 때좀 달라져야 됩니다. 사상이 바뀌어야 되고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생활이 바뀌어야 되고, 이 마귀 세상에 살면서 공격을 받으면서 자꾸 다듬어지면서 예수의 모양이 닮아져야 돼요. 그게 신앙의 장성입니다. 선악들은 못 썼는데, 이 선악은 네 생물 그룹인데요. 하나님이 쓰는 천사들입니다.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일곱보다 적지, 여섯 개가. 복종의 숫자입니다, 여섯은요. 창조가 6일인데요. 여섯 날개로 있는데, 그 날개 사용에 있어서,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렸고, 그러면, 네개 남았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렸고, 그럼 두개 남았죠? 그 둘로는 날미요. 그 날개 여섯 개가 사용이, 하나님 앞에, 얼굴도 가리고, 발도 가리고, 또두 날개로 날아가면서, 서로 창하여 노래 불러서 가로되 거룩하다 성부여, 거룩하다 성자여, 거룩하다 성신이여. 그래 삼위일체입니다. 계시록 4장에서도 거룩 거룩 거룩해서요. 우리 찬송가에도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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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똑세 번입니다. 삼위일체 만군의 여호와여. 자, 하나님은 혼합이 아니고 구별되어 있습니다. 거룩은 구별입니다. 갈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교훈이 이스라엘에게 복받는 교훈인데 음식을 먹을 때 발이 갈라진 고기를 먹어라. 발이 붙은 고기, 개고기, 토끼고기, 말고기는 먹지 말라. 그 교훈이에요. 갈라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옷을 입어도 혼방 옷 입지 말라, 혼방. 면과 양을 섞어서 입지 말고, 면은 면, 모는 모, 이렇게 하나로 만든 옷을 입어라. 또 여자는 남자 옷을 입지 말라. 또 몸에 문신을 하지 말라. 전부 성결을 가르칩니다. 혼합을 싫어합니다. 근데 마귀는 썩는 게 사명이기 때문에 섞어라. 그래서 종교가 섞인 것이 오늘 따블이 시시오. 다 다원론입니다. 하나님은 선지를 보내서 하실 때, 말씀하실 때, 나 여호와는 한 분밖에 없다.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십계명이죠. 그런데 마귀는 아니야, 나도 신이야. 그래서 오늘 KNCC 목사들이 알라도 신이고 불교도 신이고 다원론을 가고 있습니다. 그 영이 잘못돼 그런 거예요. 몸은 멀쩡한데 이 성경은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공부가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지식은 타락했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지식입니다. 세상 공부해서 박사돼도요 천국 못 갑니다. 세상 공부 못해도요 성경 공부하면 천국 갑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지 사람의 글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모릅니다. 하나님 알려줘야 알지요. 그래서 이사야가 선지자로 뽑혔는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됐다는 걸 알려줬어요. 그 사는 길은 변론이다. 2장에서 작은 산에서 십자가 도로 구원받았으면은 말일에는 여호와의 산에 높은 산에 가서 아름다운 소식 세일을 공부하라. 세일이 공부될 때는 야곱의 도가 이루어지는데 다시는 전쟁이 없는 평화왕국 온다는 거 말씀하고, 3장에는 심판 형편은 사람들이 말씀만 믿어야 되는데 자꾸 사람 믿는다, 돈과 물질을 믿는다, 돈을 믿고 돈을 자꾸 훔쳐먹는다, 도둑질한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 선악과가 왔기 때문에 이 탐심, 정욕, 욕심을 사람이 못 이겨요. 공격을 받으면 100% 넘어져요. 그래서 다윗왕국이 넘어진 거예요. 이 이사야가 지금 다윗왕국에 지금 예언합니다. 다윗왕국에. 근데 이사야서를 그들이 듣긴 들어도 불순종해서 바벨론 아수르 잡혀갔어요. 열두 지파가요. 그럼 수르바벨이 돌아와서 회복이 됐는데, 구약도 역사는 수르바벨 역사고 종말도 수르바벨 역사인데 예수님 보낸 종이에요. 수르바벨은. 그래서 하나님의 도장을 찍어놨다. 도장을 맡겼다. 인으로 택했다. 주권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지금 땅에 속한 사람인데 하늘 세계를 보니 처음 보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4절에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 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문이 지방이 흔들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났다 이 말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그냥 둘 수 없대. 다 뜯어버려야 되겠대.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하나님은 속성이 두 가지인데, 벽옥과 홍보석. 벽옥은 푸른 옥은 사랑을 가르치고요. 홍보석은 붉은 색깔은 진노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시편 74편 1절에 연기는 재앙이라 그랬어요. 연기는 재앙이다. 그때 내가 말하되, 이사야가 말합니다. 보좌를 보고,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도 이사야 쓸 거요. 이 말이 나와야 돼요. 한번 합시다.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누가? 나여. 내 씨가 망했어. 응? 내가 망했어. 그런데 이거 못 기다리면요, 나는 안 망한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예? 성경 보고 사람이 변화가 되고 자라나야 되고 역사가 나야 되지요. 성경 따로 나 따로는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양식이에요. 요즘 밥 먹고 물 마시지요. 꼭 해야 돼요? 안 하면 어떤데? 안 하면 육이 쓰러져. 그 육을 건강하려면 먹어야 돼. 공기도 먹고 물도 먹고 밥도 먹고 과일도 먹고. 그 육신이에요. 그 영혼이 살려면은 기도를 올리고 말씀을 받아 먹고 이게 영이 사는 거예요. 그럼 이사야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 세상은 아담에 살던 에덴이나 지금 6천년 똑같은 세상이에요. 근데 대적은 뱀이에요.
뱀이 용이 됐잖아요. 세상 임금이 됐어요. 그럼 세상 임금을 통치받던 이사야가 다른 세계를 봐요. 다른 세계. 이 용의 세계 아닌 하나님 세계. 보좌를 보니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화가 났었어. 연기가 집에 충만하고 막 문지방이 흔들려. 집이 무너질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당신이 세운 성전, 당신의 기름 부은 솔로몬의 성전을 당신이 무너뜨려요. 당신이 만든 에덴 동산을 뱀을 보내서 무너뜨려요. 그런데 무너지는 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 무너지지 하나님이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그 죄를 짓지 말라 했는데 죄를 짓단 말입니다. 그 7대 법은요. 생명의 법, 구원의 법인데 사람이 못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는 것이 큰 구원의 사랑이에요. 인간이 가능한 게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지 인간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배에서 현장에 체포가 돼서 물에 던졌잖아요. 바다에 빠졌어요. 하나님 물고기를 준비해서 물고기 보고 야 이놈아 내 종이 지금 불순종해서 죄를 짓고 있으니 가서 삼켜라. 삼켜도 소화는 시키지 말고 3일만 꼭 네 몸에 품어 있으면 내가 회개시켜서 내가 다시 쓰려고 할게. 요나가 3일 동안 뭐 고렌지 상은 자태 큰 물고기요. 근데 뭘 먹긴 먹었는데 가슴이 아파서 막 물고기도 잠도 못 자고 막 고통스러워. 뭐 어떤 놈이 들어가서 나 뭐 위장을 다 뜯어. 응? 그 어떤 놈이요? 나요. 예수님이요. 요나요. 그래서 3일간 역사를 했더니 머리털이 다 빠졌어요. 머리털이. 예? 요나의 머리털이 다 빠졌어요. 왜? 그 젖산이 동물의 위장에는 산이 강해요. 막 개는 요 빼닭에 먹어도 차가버려요. 근데 물고기 얼마나 큰 물고기 산이 많겠어요. 근데 요나가 안 사가 이상하게. 그 이적이죠. 그래서 요나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고기를 야 토해버려. 그 속이 미식 구토거나 그래. 태평양도 폭발 터면요 요나는 죽어요. 그 산 밑에 언덕에 터만이게 육지에 나왔단 말이요. 그 나와서 그렇게 했어요. 요나가 그렇게 했어요. 요나서 2장 9절에 예? 구원은 하나님께로서 말미암나이다. 고백했어요. 그 마태 12장에 예수님이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에게 표적을 말했죠. 요나의 표적. 또 솔로몬 영광 스바 여왕의 표적. 유대인들은요. 독사새끼라서요. 성경 관계없어요. 지금도 불택자는 성경이 관계가 없어요. 성경 따로 나 따로 가는 거예요. 지금요. 그 구원이 안 돼요. 자, 우리는 성경을 읽고 듣는 것은 하늘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 데리러 오셨는데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유대인은 안 돼요. 유대인은 구원이 없어요. 왜? 예비가 막이요. 좀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4장에. 자, 유대인과 예수 관계가 무엇이냐? 예? 이 오늘 우리 관계인데요. 이 관계가 잘못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4절입니다.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이 전도하는데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리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야곱이 창세기 야곱이지요. 그럼 예수님 당시는 2000년 후인데 그때 그 우물이 아직도 물이 나고 있어요. 이거는 육신이 먹는 물이죠. 수돗물이야. 예수께서 행로에 고하여. 예수님도 육을 가졌으니까 피곤하지요. 고했다는 것은 한 번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갔는데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뱃머리에서 주무셨어요. 너무 고해가지고 예? 풍랑이 났어요. 그 제자들이 겁이 나서 여수님 이 태풍이 불었어요. 이렇게 바람아 잠잠하라 이렇게 잠잠했거든요. 해수안에서요. 예. 근데 예수님도 피곤해. 여러분도 피곤하지요. 당연히 몸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피곤해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됐다. 6시는요, 우리나라는 6시가요, 12시인데, 그 사람들은 자고 나면 1시를 보기 때문에 6시간 차이겠습니다. 자, 6시쯤 되었더나,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려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려 동네에 들어갔음이더라. 그래, 1대1로 만났어요. 제자는 점심 사러 갔고, 예수님과 여자가 둘이 만났는데, 이 대화가요, 진리입니다. 오늘 아침에 예수 만납시다. 예.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만나느냐 하면요, 사마리아 사람 만나지 유대 사람 안 만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요, 유다요? 사마리아요. 짓밟혀야 돼. 무시당해야 돼. 버림받아야 돼.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이 구절을 잘 봐요. 구절이 진리예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예수가 유대 베들레헴 태어났어요. 법적이에요. 그런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응? 여자가 놀라는 것은 유대 사람 유다가 유다 사람 예수가 나보고 물 달라 한다. 처음 듣는 일이에요. 예? 처음 들었어.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인사를 안 해. 왜? 개 같은 사람들하고. 예? 보세요. 따라 합시다. 이에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가 상종치 아니함일래라. 이게 문제예요. 상종이 뭐예요? 만나도 원수야. 인사를 안 해. 예? 그때 예수님 당시에 지금도 똑같아. 유대인은 인사를 안 해요. 나는 죄가 없고 구원받고 잘났다 이거죠. 너는 사마리아인 개 같은 것하고 인사 안 한다는 거야. 이게 큰 문제예요 지금요. 우리 교회도 인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유대인이요. 그다 구원이 없어요. 인사 안 하면 구원이 없어요. 오늘 아침 잘 만났다기야. 예? 그럼 인사하게 안 할게요. 해야 되지. 안 하면 사마리 유대인인데. 그 왜 그랬냐고요. 이게 열왕기상 11장에 솔로몬이 우상숭배 지어졌죠. 하나님이 잘랐어. 아히야 제사장에 가는데 옷을 열두 쪼가리를 제사장 옷을 그 열 쪼가리를 여러 밤에 줬어. 누구야? 솔로몬의 신하여. 네가 열 지파를 가져가라. 그래서 사마리아 왕이 여러 밤이요. 예? 솔로몬 때. 그러면 다윗을 위해서 한 등분 하나, 한 지파는 유다는 누워 밤에 솔로몬 아들이 줬다가 말이죠. 그때 우리나라가 남북에 갈라졌지요. 우리나라는 45년도 8.15를 통해서 김일성이 이승만 갈라졌잖아요. 구약 때는 솔로몬 때 제로 갈라졌는데 북조 이스라엘, 남조 이스라엘 둘로 갈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북한 사람들은 저 북쪽에 있는 열지파는 유대 사람이 볼 때에 잘려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려내기 때문에 지금 이방이다. 그래서 이사야 9장에 갈릴리가 어디요? 이방 갈릴리요. 사마리아 이방 갈릴리 열지파인데 이사야가 예언했단 말이요. 예수가 오면은 갈릴리에서 빛이 피신 했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이제 750년 전에 이사야 예언대로 천년을 만났는데 사마리아 가서 수가성에서 물을 좀 달라고 하는데 여자 하는 말이 당신은 유다 사람 아니요. 그렇다 해요. 근데 왜 우리하고 말하나 이게 말하면 안 되잖아. 아, 나는 말하러 왔다 이게야. 나는 유다 사람이다. 난 예수다. 예수가 말하지. 유대 사람은 독사시에게 말 안 하지. 예? 그래서 여자가 이상하단 말이야. 평생 살아도 유대 사람은 나보고 인사도 안 했는데 이 남자는 정말 이상하다. 나하고 인사한다 이게죠. 말한다. 왜 누구 그분이 누구요? 말한 사람이 예수요. 그럼 여러분 예수 믿죠? 말해야 안 해요? 해야 되죠? 예수 믿으면 말해야 돼. 예수 안 믿으면 말 안 해. 유태인은 말 안 해요. 원수가 됐어요. 상종이 아니에요. 상종. 한 잔 안 찌나 너. 꼴도 보기 싫어. 네가 네 잘났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을 버리고 사마리아 사람을 구원해 준 거예요. 이상하죠? 지금도 유태인들은 독사 새끼예요. 예수 안 믿어요. 벌써 일법 믿지. 예? 양의 피 믿지. 예수 피 안 믿어요. 그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은 자 본문 좀 봅시다. 10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예수는 생수요. 그 여자한테 생수 줄 봤어요. 그런데 유대인은 생수도 없으니까 유대 바리새인들하고 저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 안에 인사를 안 해요. 줄 게 없거든요. 육적인 유대인들은 사탄이가 지배하기 때문에
생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 보고 상종을 안 해, 상종을. 더럽다고. 여러분, 우리는 원수를 네 몸같이 사랑해서 예수님 가르쳐줬어요. 원수를 네 몸같이 사랑했어요. 예? 원수 있어요? 있어도 사랑하라 했어, 원수를. 미워하면 살인죄야. 응? 그러니까로 예수 믿기 힘들어. 그 성신이 역사야, 예수지요. 성신은 어디서 오냐, 사탄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가 물 좀 주세요 했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이 조건이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렇게 여자가 나 남편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 남편이 세상 남편 아니에요. 예수가 세상 남편 아니죠? 하나님 위에서 왔지요? 그러면 그 여자가 남편 다섯 명, 그 남편 다섯 또 위에서 온 남편이요. 법이요, 법. 그 노는 목사님들이 전부 남편을 세상 남편을 보거든요. 그럼 예수도 세상에서 우리 남편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요. 하늘 남편이지. 자, 그 다음에 요한복 8장 봅시다. 자,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들과 3년을 전도하는데요, 3년을. 자, 8장 1절에요.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감람산이 거기 자기 집이요. 노숙자 집이요.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이, 서기관은 유대 서기관이요. 종교 지도자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 이 큰 진리요, 지금요. 여자가 간음하다 잡혀왔어요. 그 여자가 누구냐? 우리요, 지금. 예? 남이 아니요. 성경은 예수와 우리 관계를 말하는데, 예? 이 수가성 여자가 예수 만나서 생수 얻었죠. 그 다음 6장에서 생명의 떡 먹었죠, 예수가. 디브라 바닷가에서. 예? 7장에서 생수를 와서 마시라 했죠. 7장 37절에, 예? 그 다음 8장에 여자가 잡혀왔죠. 그 여자가 누구요? 누구 여자가? 나요. 간음이 뭔데? 간음이 계명범한 거지. 그럼 야고보 4장 4절에 야고보가 예수님이 젖동생인데 성신 받고 사도가 됐잖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 합시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인 줄 알지 못하느냐. 영적이죠? 여기 세상에 살지요. 세상에 마음 뺏길 때 있죠. 길 가다, 야, 좋다, 가늠했다. 야, 이 집 좋다, 가늠했다. 야, 이거 물건 좋다, 가늠했다. 예수만 좋아야 되지. 세상에 좋은 게 있으면, 내 마음에 좋은 게 들어오면 난 넘어갔다, 얘기해요. 그럼 예수님이 이 여자를 어떻게 처리했는가 봅시다. 자,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사절에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를 시험하는 거야. 예? 그럼 이 땅에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간음자들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었더라. 예수께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이 글자 쓰니까요. 돌멩이 들고 여자를 치려고 왔던 율법주의자들이 멈추는 거예요. 왜? 찔려. 이에 일어나사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유대인들이, 유대교가 예수님 손가락 글자 쓰니까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 여자가 5장의 수가성 여자예요. 예? 죄인이요. 남편이 없어요. 이 여자 가늠하다 잡혀왔는데 남편이 없어요. 그 누가 남편이요? 예수님이 남편이요. 예? 여기 세 가지 사람이 있었어요. 8장에 잡힌 죄인, 현장에 잡힌 죄인, 그다음에 안 잡힌 죄인. 그 돌멩이 들어온 사람들은 죄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안 잡혔어. 근데 예수는 구원자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 밑에 의인이 없는데 다 죄 짓는데 잡힌 사람이 복 있지. 먼저 잡혀야 되지. 먼저 잡혀서 예수 만나야 되지. 근데 안 잡힌 사람은 끝까지 안 잡히면요, 구원이 없어요.
율법이 잡아야 되거든요. 율법에 걸려야 예수가 필요해요. 율법을 무시하면요, 예수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10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는 그들이, 고소가 율법이거든요.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 없는데요. 다 갔는데요. 이상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글씨가 글자 쓰니까 글자가 뭔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돌멩이 들고 왔는데, 다 도망가서요. 도망가서, 율법이 도망가서. 왜? 자기도 죄를 지었거든. 안 잡힌 건 아니지. 계속 죄를 짓고 있는 안 잡혔다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선악과가 뭐요? 선악과가 죄요, 의요?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게 죄 덩어리지. 따라서 나는 죄 덩어리다. 난 선악과 먹었다. 없는 죄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이 못 깨닫는다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상하게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을 하네. 인사를 하네. 그럼 오늘 또 유대인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그 계통이. 오늘 또 아벨 계통, 가인의 계통, 에서의 계통, 야곱 계통, 이삭 계통 다 계통이 있어요. 이스마엘 계통. 그래서 11절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기 이제 9월이거든요. 이 여자야, 내가 너를 살리러 왔어. 너는 선악과 먹고 죄인이야. 그 내가 살리러 왔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그럼 이 사람이 유월절도 초막절도 모르는데 죄 질까 안 질까요? 죄 짓지요. 그러면 죄가 없어질 때는 개조받아야 되지. 새길 거 다 새겨서 초막절에 가서. 그럼 32절을 봅시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이 여자를 만나서, 유대인들을 쫓아냈는데,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누구 보고? 유대인들 보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14장 6절에 진리는 예수라 했어요. 내가 진리다. 그런데 자유가 뭡니까? 죄가 없어지는 거죠. 자유죠, 자유. 죽음과 자유. 그럼 여러분 자유롭습니까, 지금? 죄에서 벗어났습니까? 예수가 죄짐 맡은 걸 믿습니까? 그 야곱의 죄는 하나님 안 본 걸 믿습니까? 예수님의 죄를 처리했습니다. 이기고 또 이기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진리를 보고 안 믿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이 이런 말 합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우리는 죄가 없어요. 우리는 약속의 신데 아브라함의 자손은 종이 된 적도 없고 자유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했잖아요. 그 마귀 종이요. 마귀 종인데도 모르고 살아요.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를 반박하는 거예요. 예?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우리 율법인데. 율법이 좋아요? 진리가 좋아요? 진리가 좋지요. 그런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참으로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죄 조상부로 죄 짓고 죄에 태어났죠. 아 시편 50편 보세요. 다윗이 뭐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죄를 가져왔겠어요. 제가 유전되고 있어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들이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로 접붙어서 아들 하나님 아들 됐죠. 그 예수로 접을 못 붙으면 종이요. 아들이 아니요. 마귀요, 마귀.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니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 그런데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어. 이게 문제거든요. 여러분 마음에 말씀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성경 들어갈 자리를 비워놨냐고요. 예수 피로 바르고 성령으로 회개하고 마음에 텅 비어서 이 세일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안 들어가면요 육체는 썩어야 돼요. 그래서 이물 먹고 썩지 않은 변화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 보고 너희 속이 말이야 문제다. 내가 예수인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리가 없다. 들어갈 자리가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굉장히 큰 역사입니다. 이거요. 요한복음은 진실로가 두 번이요. 예수님 할 때마다 진실로 참으로 참으로. 그 다른 복음은 한 번 진실로요. 예? 특색이 있어요. 그런데 38절에 나도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께서 들은 것을 행한다 했어요. 아비가 둘이야. 유대인 아비는 누구고 예수 아비는 누구냐 이게요. 예? 한 장 넘기세요. 44절.
44절,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했어요. 여러분 아비가 누구요? 하나님이요, 마귀요? 유대인은 하나님 아니야. 마귀가 하나 아버지라. 예? 마귀가 아버지 된 사람은 인사를 안 해. 그 증세가. 감기 들리면 무슨 증세 있어? 콜록콜록 머리 아프고 콧물 나지. 그게 감기야. 근데 마귀 들리는 사람의 증세는 인사를 안 해. 그래도 또 부인할까요?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 예,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 사람하고 인사 안 했죠? 근데 유대인이 아니야,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은 멸시받고 짓밟혀 인간 취급 못 받아.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빌립 제자가 예수를 전하러 갔어요. 누구 잘 아는 나다나엘이 갔어요. 나다나엘. 나다나엘 씨.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고 원하는 메시아가 왔어요. 어디야? 어디 왔어? 나세에서, 나세레스에서. 나세 똥이 있다는 거야. 그, 나다나엘. 아이가, 그 사마리아 선왕이 안 온다. 사마리아 개 같은 거 거기 예수가 오니 안 온다. 와봐. 와보니 거기 계시더란 말이요. 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아주 개가지 취급해. 이 개새끼더라. 그래서 유대인 사람은 그 주인이 하나님 아니고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가 들리면요, 교만해가지고 나는 다 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더러우냐? 너 왜 죄 짓느냐? 그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못 받아요. 결론은 구원이야. 예? 그럼 이사야 49장 6절에 멸시받은 사람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쫓겨난 사람이 구원 받아요. 남을 쫓아내고 내가 최고란 사람은요, 귀신 들렸어. 근데 겉으로는 똑똑해. 속에는 귀신이야. 그 유대인들은 귀신 들려가지고 예수님이 너 아비 누구라 했어요? 마귀라 했어요. 혹시 여러분 아버지가 마귀 아니요? 아, 모르지? 모르지? 그럼 어떻게 하면 인사 사람은 아니고 인사 못한 마귀야. 그 내일부터 보면 안 해. 인사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고 인사 못하면 유태 사람이야. 유대인은 귀신 들렸어. 예?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더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마귀는 창세기 3장에 아담을 죽인 살인자야. 새나가 먹으라 꼬셨어. 예? 그래서 마귀가 용이 됐는데 세상 임금이라 했어요. 요한복음 12장 가면요. 진리가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됩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의 아비가 됐어요. 그 유대인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예? 오늘 WCC 속에 예수를 죽이는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세일을 반대하고 계시록 반대하는 거예요. 그럼 48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유대인들이 예수님 설교를 듣고요 반박해요.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않느냐. 예수 보고 귀신 들렸대. 예? 유대인들은 도도해.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서 이제 나사렛 동에 살잖아요. 출생은 어디요? 출생은 예수 출생은 유대요 사마리아요? 네? 확실히 대답해. 미가 5장 어디요? 미가 5장에. 베들레헴이죠? 그거 어디요? 유대 땅 베들레헴이나. 출생은 유대 땅에 났는데 사는 건 사마리아가 살아, 사마리아. 나사렛 동네에서 요셉을 따라가가지고, 예? 그게 이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이 저 사람은 나사렛 사람인데, 예? 우린 유다 사람인데, 왜 우리 보고 귀신 들었게 귀신? 자기가 귀신이면서도. 싸우는 거예요, 지금요. 그 여름 볼 때는 누가 귀신 들렸어요? 유대 사람이 귀신 들잖아. 인사 안 하는 사람이. 예? 인사 잘하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금 전도하는데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요.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않느냐. 예수님 성신이요, 귀신이요? 예? 성신이요? 성신 잉태했어요? 성신의 감화 감동으로 강량에서 시험에 이겼어요? 그럼 예수님이 귀신 들릴 수 있어요? 아니죠? 그럼 이 유대인들 큰 착각하지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마귀한테 가서 착각하지 말라고. 인사 잘 하시라고. 인사하면 유대 마귀 들렸어요. 예? 그니까요, 요한복음을 다시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읽어보세요. 이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 내가 지금 어느 편에 섰느냐? 예수 편이냐? 마귀 편이냐? 예? 마귀는 유명한 사람 끌고 다녀요. 똑똑한 사람. 그래서 마귀는 교만의 무기요. 그럼 예수님 또 이 사람들 보고요. 대답을 해요. 이런 예수를 친히께 받아쳐요. 탁구공 치듯이. 그럼 49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케. 예수님이 나는 귀신 아니요. 나는 귀신 아니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 유대인은 아니야. 네 행동 보니 귀신 같아. 왜? 유대인이 최고인데 유대인 깝쳤거든. 막 야단치거든. 이, 너 애비는 막이라고. 그게 그들이 가만히, 막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막에는 계시록 20장 용이 사사도 묵을 때까지 대적하는 게 막이죠. 또 오직 네 아버지를 공경하면은 아버지, 예수가 아버지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 도다. 그 예수 무시하는 것은 유대인이에요. 귀신이에요. 그건 스룹바벨도 마찬가지요. 스룹바벨은 예수가 보낸 마지막 종인데 스룹바벨을 무시하면요 영적으로 유대인이에요. 귀신이 지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50절에 나는 내 영광을 굳이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 길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깜짝 놀랐죠. 뭐라고? 당신이 뭐인데 당신 말만 지키면 안 죽어. 그럼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 말씀 생명입니까? 그 믿으면 안 죽습니까? 그 11장에 말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했죠? 그런데 유대인은 안 믿어 예수를. 그럼 어떻게 합니까? 52절에 유대인들이 가로되 예수님과 유대인 싸움이에요 지금요. 지금 네가 귀신들인 줄 아노라. 예수를 보고 귀신 들렸대. 스룹바벨 귀신 들렸어요? 말씀 들려서 말씀. 그게 그때 싸움이나 지금 싸움이나 창세기 아담과 뱀과 싸움이나 모세 총회하고 공중 용하고 싸운 것이나 6000년 전쟁이 마귀와 전쟁이에요. 그 마귀는 성경을 반대로 말해요. 알았어요? 그게 만족이 없어요.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 마음에. 괴로움과 고통과 우울증만 와. 어? 마음이 슬퍼.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자 유대인들 하는 말이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예, 비교합니다. 예수야 네 말만 들으면 안 죽어? 영생이야? 그럼 우리 선지자들 다 죽었어. 아브라함도 죽었어. 그런데 네가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물어봐. 또 선지자들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어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신 이는 내 아버지라. 야, 기가 막힌 말. 하나님도 예수께 영광을 돌려요. 예? 하나님이 예수께 영광을 돌린다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냐 그 말이에요. 뭐 들리긴 들렸죠. 귀신 들렸어. 그 오늘 예수님이 보낸 종은 스룹바벨이요. 그 베드로 바울 보냈죠. 여러분 천국 열쇠 받은 베드로가 한 시간에 3천명 5천명 해결시겠어요. 사도행 2장 4장 보세요. 그럼 하나님 이를 가지 나가면요 하루에 나라가 다 생겨. 이사야 66장 7절에 민족이 하루에 순식간 나와요. 하나님 역사입니다. 때가 돼야 되지. 그 베드로 만나고 도망가다가 응? 성신 받고 열쇠 받아 가져와서 한 시간 외치니까요 3천명에게 아이고 예수님은 3년 전에 120명 못 모았는데 그 예수님 너희가 내보다 더 큰 일을 한다 했어요. 자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나님도 나를 내 하는 일에 있어서 박수쳐 그 말이거든. 그렇죠. 하나님이 아들 보냈으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도와줘야 되지. 예? 여기 예,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54절에요.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가 영광을 돌려요. 그런데 유태인들은 예수를 까부셔. 그 뭐 원수는 원수지요. 그게 뱀이야. 마귀야.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유대인들아 너가 믿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그 아버지가 나를 영화롭게 해. 그 너희들도 나를 영화롭게 하라고. 55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유대인들은 이론적으로만 하나님 알지요. 체험을 못했어. 체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왔다고 예수가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예수를 이렇게 반대하니까 그 귀신이지. 오늘 스룹바벨 역사를 반대하면 귀신이지. 응?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응? 그 하나님을 모르면 거짓말쟁이요. 세일 모르면은 이 예언서 다시 모르면 거짓말쟁이요.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유대인들이 이렇게 합니다.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자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과 싸움하는데 답변이
너희 조상 자꾸 아브라함을 말하는데 너 아브라함과 관계없어. 너 아브라함 아들 아니야. 아브라함은 나하고 만나봤는데 정말 기똥차더라. 믿음 좋더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걸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니 예수님 나이가 몇 살인데 2000년 전에 죽은 아브라함을 봤단 말이야.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살도 못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다. 그렇게 뭐 말문이 막혀버렸지. 여러분 이해됩니까? 예수는 영생이에요. 마리아는 태어났다가 출발이 아니고 창조자의 창조자. 그런데 유태인들 덤벼드는 거예요. 뭐 들렸죠? 귀신이 들렸어. 그 귀신들이면 뭐 못한다고? 인사 못해요. 알았어요? 결론은 그거야. 인사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은 뭐가 들렸어요? 귀신이 들린 거예요. 이제 옆에서 말해주세요. 만약 우리 교인들 와가지고 인사 안 하는 사람이거든. 이봐, 당신 인사 안 하지? 귀신 들렸어. 그러면요, 깜짝 놀랄 거예요. 저희가 돌을 들어 치료하거나 예수를 때려 죽이래, 이제. 미우니까. 예수께서 숨어서 성전에서 나갔어요. 도망쳤어요. 예? 그럼 우리 이사야가 지금 본부 보좌를 보는데요. 6장에 가서 본문 봅시다. 보좌를 보니 깜짝 놀랐죠? 왜요? 다른 세상이요. 이 세상과 달로. 하나님 보좌는 달로. 그, 거기서 하나님 운전대로 운전하는 거 지금. 보좌에서 이 땅을 돌리는 거 지금. 하나님 운전수요. 예? 통치자요. 6절에.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하저로 하는 불직겸이요. 불수저. 그렇게 성령의 불입니다. 단에서 하나님 본부재단에서 이 본부재단이요. 이사 19장의 중앙재단이 내려왔어요. 보좌에서. 우리 재단이 애굽땅 중앙재단 여호와의 재단인데 육체구원재단이요. 치안바 핀 수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그러니까 성 일곱 명이 임해야 되거든요. 그 이사야에게 재단 숯불이 일곱 명인데 입에 대니까요. 네 악에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제 해결됐지요. 여러분 이 일곱 명의 역사는 택한 사람은 불택전 안 돼요. 우리 교회 왔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해야 이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사야가 형님인데 이사야가 본문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지금요. 그 거기서 재단 숯불이 맞지요. 이게 이제 스가랴 3장에 새길 말씀다. 새기면은 하루에 죄악을 제하는 것인데 입이 깨끗해져야 돼요. 우리 입이 더러워요. 선악과 먹었어요. 그래서 입으로 말하면 책임을 져야 돼요. 예?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면 뿌리 가지가 못 된다 했어요. 11장 가면 나와요. 예? 8절에 그럼 이사야가 이제 자기 문제 해결했는데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즉 하나님이 이사야를 입을 찢어주고 하신 말씀이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란 건 성부 성자 성신인데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 유대 백성들이 지금 율법으로 타락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심판받아 바벨론 잡혀간단 말이죠. 그렇게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야 너 내 종이지 하나님 마음을 좀 보라고 내 마음이 이렇다.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신만만하게 입을 찢었으니까 응? 여러분도 아이고 뭐 전도하기 싫어요 지금 못하지 입만 찢으라면 곧 잘나가 언제 5개월 때 입만 찢으면 곧 잘나가게 생겼어. 그래서 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 백성이 믿는 사람들거든요 유대민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이사야에서요 사람이 못 깨달아요. 성령이 와야 깨닫지. 예? 이사야서가 깨달으면요 종이요. 못 깨달으면 종이 아니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하나님 이상하시다. 내 입을 찢으면 이 사람 입을 찢으면 됐겠는데 왜 나보고 네가 전해도 네 백성들 다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쭉쭉이 알곡이 있단 말이죠.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여. 마음이 둔해지면요 마귀 따라가요. 마귀 마음이 민첩해야 돼요. 영이요. 마음이 아주 이 성령의 역사는 세미한 소리가 들려요. 이 바람 소리가 아니고 내게 오는 이 영감이 있을 담배가 내린다니까요. 말씀 읽고 들을 때에 그래서 만족한 거예요. 이 세상 소낙비가 아니고 신명기 32장에 여호와의 말씀은 있을 담배라 했어요. 미가서 5장에도 있을 담배가 남은 자가 온다. 있을 담배가 뭐냐? 은혜라. 은혜. 그래서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렇게 예수님 당시에 유태인들 마음이 둔해서요. 돌 같은 마음이에요. 돌 같은 마음. 그래서 예수님을 막 귀신들도 미쳐다가 쫓아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정말 진리고 구세주인데 유대인들은 걸려 넘어져서 독사 새끼. 그 마태 23장 33절에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구원받을 줄 알아?
내가 로마 칼에 붙였다 죽여버릴 거야. 그래 AD 70년에 심판했다고요. 예? 그 기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여러분 눈이 감겼어요? 눈이 떠졌어요? 기가 막혀서 열렸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귀신이 와서 길을 막아요. 귀신이 와서 마음이 둔해지고 눈이 감기고 졸음이 오고 조는 신을 부주고 잠잔 신 부주고 유혹을 부줘요. 하나님이 말씀 안 떠는 버림받은 사람, 성령 받을 사람은 말씀이 밝아지고 귀가 열리고 성령 방바닥은 어두워져. 그래서 불만, 불평, 인사도 안 하고 고집부리는 그 귀신들려 그래요. 알았어요? 교회 오면 구원 안 해요. 사람이 달라져야 돼요. 원수를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해서요? 할 수 있습니까? 나를 때리는데 아이 왜 그래? 앉아줄 수 있어요? 못해요. 두 차례 때려버리지. 응? 네가 때렸어 나도 때리니까 율법이지. 레위기 19장 보세요. 하나님은 근본이 사랑이라 했어요. 그 사랑 못하겠느냐? 그럼 24절 가서 이는 이로 갖고 눈은 눈 갚아라. 저 사람 네 눈 빼지. 가서 눈 빼버려. 그 율법이고 눈 빼도 이쪽 눈도 빼라고 되는 게 그 사랑이란 거예요. 알았어요? 근데 이사야가 종말을 보는데 이게 다시 은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에 나갈 때에 우리같이 이 세계 교회가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길을 열고 닫기 때문에 이사야가 외쳐도 불택자는 안 온다 이 말이에요. 택자만 오지. 그렇게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을 우회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종이니까 뭐 걱정 없어요. 종은 신부름 막 되거든. 일은 주인이 하죠. 주인이. 우리 주인이 누구요?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그분이 하는데 우리는 걱정할 거 없고 제네만 주면 돼. 제네만 주면은 그 다음에는 위에서 역사한다고요.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 가노라. 이게 문제거든요. 하나님, 하나님 구원자인데 사랑인데 오면 좋지요. 왜 못하게 합니까? 내가 애서는 버렸다. 야곱만 택한다. 그 말이에요. 선택이에요. 택한 사람은 이사야 숨고 하늘로 가고 불택자는 걸려 넘어지는데 거기 이사야 8장이 나와요. 야곱이 열두 지파가 있는데 마헬 살을 하스바사한테 걸리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구의사 재단에 걸리면요 육체 구원 없어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하세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이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정령이 아침 빛을 보지 못한다. 재림 좀 못 만나. 이 이사야 8장에 걸리면 재림 좀 못 만나고. 그래서 9장 왕국 건설의 16절은 요절인데 또 따라하세요. 이 백성들이 말이요. 예수를 따라와도요. 예수를 안 따라가고 거짓 선지를 따라 거짓 선지. 그래서 따라요.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 도다. 이거 오늘 WCC요. 예수는 지나는데 이사야서는 안 따라가고 협상을 협상 뱀을 따라가 다원론으로. 그래서 교회를 심판하려고 하나님이 이사를 보냈는데 그 당시에 솔로몬 성전이 이사야서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버려서 바벨론에 70년 썩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6장 자 11절에요. 내가 가로되 주여 이사야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요 내 백성 내가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 길을 막으면 어떡합니까? 그 물어봤어. 언제까지 그렇게 됩니까? 언제까지? 전도 기간. 언제까지 기가 막힙니까? 물을게요.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항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그게 심판하는 문이 집이 무너진다. 성읍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다.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다 잡혀갔다.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면 토지는 농사지은 땅이죠. 농사 못 짓는다. 또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하나님이 이 집으로 뒤집어 문다. 어떻게 에덴성 뒤집었듯이 노아 때 뒤집었듯이 모세 총회를 뒤집어 벗어 시내산 앞에서 예? 예수님이 유대인들 뒤집어 벗어요. 로마 앞에 예? 오늘 재림 때는 소련 앞에서 뒤집어 벗어 소련을 다 잡아간다는 거죠. 어떤 사람 이사야 이사야서를 따라오지 않아 하고 마귀를 따라가면은 그래서 그 중에 10분 1이 남아도 10분 1이 남았어요.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삼경받을 것이나 아 10분에 1이면 10분이 꼭 잡혀갔단 말이에요. 하나 남았는데 그것도 남을지 안 남을지 모른다 이게요. 그래서 이 말씀하세요. 밤나무 상순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밤나무에 뭐가 달려?
밤. 상수리나무는 도토리. 그 잘라버렸어. 그러면 없어졌잖아요. 그럼 예루살렘을 나무로 볼 때 열매 맺는 나무인데 잘라버렸어. 아수르가 와서 열 집을 잡아갔죠. 390년. 유다가 바벨론 70년 잡혀가죠. 그래도 하나님은 구원을 시키는데 어떻게? 숨은 종이서 숨은 종이. 따라합시다.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 그리고 11장에 가서 거룩한 씨가 되려면은 예수께 접붙어서 싹이 한 싹이 왔다. 그다음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난다. 그래서 베드로 단체는 싹에 가지고 우리는 재림지의 뿌리에 가지기 때문에 뿌리에 가지 시대에 뿌리에 가지가 나왔다. 그 사람이 8장에 마엘살 하스바스다. 9장에서 4절에 기도원 군대다. 이렇게 이제 은혜와 환란 시대가 갈라졌어요. 지금 환란 시대인데 이 때를 따라 양식 먹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인데 그분이 오실 때 만나려면은 우리가 먼저 입을 찢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 많지만은 다 안 되고 13, 14천만 뽑아내고 그 나머지 버린 사람은 귀가 눈이 막혀서 못 뜨고 택한 사람은 열려 귀가 열려. 군대가 이 세일 소돈에 공포할 때요 눈이 열렸어요. 성경이 환하게 확대가 돼요. 우리 목사님이 강단에 설교할 때에 나와 아직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안 하고 그냥 혼자 이렇게 안 돼요. 눈이 안 열려. 똑같아. 그래서 깨달았죠. 아, 이분이 대표 종이다. 하나님 보낸 종이다. 근데 그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도요. 나만 남았어. 그 이상한 거 아닙니까? 다 떨어졌는데 나만 남았다고요. 여러분도 남으세요. 도망가지 말고. 남아야 들림받아요. 그 마치 봅시다. 8장 성가 부릅시다. 이 성가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 못하니까 알려준 것이에요. 화목제물 대신 예수여 우리들은 머리 숙여 회개합니다. 완전 평화 우리게 주어 진노의 날에 남은 자들에게 하옵소서. 주고 싶은 그 사랑을 내가 믿나이다. 그 사랑 속에 평하여 그 사랑 속에 승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저 예수여 오시옵소서. 만왕의 왕 대신 예수여 원수들은 우리들을 미워합니다. 미운 물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 양떼를 위해 구합니다. 주고 싶은 그 사랑을 내가 믿나이다. 그 사랑 속에 평하여 그 사랑 속에 승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선한 목자 대신 예수여 우리들은 주의 인도 따르렵니다. 푸른 초장 생명 물가에 인도하시어 한물이 되게 하옵소서. 주고 싶은 그 사랑을 내가 믿나이다. 그 사랑 속에 평하여 그 사랑 속에 승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신랑으로 오실 예수여 신부 자격 완전 단창 내게 줍소서.
완전한 것 주셔야 되고 안 주신다면 아무런 것도 할 수 없어 주고 싶은 그 사람을 내가 믿나이다 그 사랑 속에 평하여 그 사랑 속에 승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기도드립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남은 자 만들렸고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의 제단 세워주시고 육가 원칙에 따라서 74년 구의사에 수르바벨 손으로 세계 열두 지파를 다시 모아서 에덴 동산 찾으려고 동방에서 이 일을 시작하셨나이다. 알파 오메가 되신 아버지께서 내가 행할 일은 누가 막으리요. 절대자께서 죄 많은 사람 불러서 예수 피 발라주시고 선악과 먹고 깨닫는 사람에게 새일 교훈을 주어서 원죄를 뽑아내고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 육체와 똑같은 몸으로 만드시고 천년 동안 안식을 누릴 때 땅에서 누리다가 무궁세에 가게 되겠나이다. 우리는 구원이 밖에서 돌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여야 되겠나이다. 유대인들은 마음의 문을 닫고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 백세라고 자랑했지만은 예수님은 심판하여 너희는 독사새끼라고 하셨나이다. 깨닫지 못하고 독사를 따라가다가 노마칼에 죽었나이다. 오늘도 많은 기독교가 독사를 따라가서 부팅칼에 죽을 것인데 우리 양떼 살릴 마음으로 우는 심정으로 계시록을 전하고 기도하고 새일성가 부르고 열심히 말씀 깨닫고 이 말씀 받아먹고 여호와의 초막절에 가서 개조 변화 받아서 증거 마치고 공중에 만나는 천년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